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무 대책 없이 태어난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들은 인간하고 달라서 하나님 맥이셔야 되지만 사람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사실은 사서 고생을 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거 있습니까? 제가 여기 전학이 있는데 이 전학이 제 것인, 제가 만든 것입니까? 태어날 때 그냥 빈 몸뚱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다 먹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의지할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보고 좀먹이를 먹이를 주라고 하시네요. 그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이시지만 그것은 다 이 환경과 이 살아있는 주변 사람들과 또 각기 다른 동식물들이 연합해서 같이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일찍이 미국 와서 합법적으로 여기에 편하게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난민촌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 난민촌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난민을 받아들였으니까 뭐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 것 같죠? 혜택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난민촌에 넣어놓고는 일정 기간 그냥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알아서 그 다음에 네가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언어만 몇,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 보니까 언어만 몇 개, 몇 가지쯤 된다고요? 언어만 뭐한 90가지 이런 데 사람들이 섞여서 하니까 서로도 말이 안 통해요. 같은 미얀마에서 와서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 살던 지역 옆에 있는 사람만 통하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어, 언제 기술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언제 안정된 삶을 살수 있겠어요? 먹는 것은, 먹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겠어요? 제대로. 오늘 참 훌륭한 모습을 보셨죠? 어떻게 저, 저런 여자의 몸으로서, 난민들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면서 살, 살려고 결심을 하게 하셨을까? 내 아이도 가르치기 힘든데, 내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이 아이들이 다른 이교를 믿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만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더 크리스찬 교육을 시켜자. 그래가지고 시킨 것이 지금 몇 명을 교육시킨다고요? 예, 100명 가까이 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재벌이 돼가지고 어, 저금통에서 조금씩 꺼내서 씁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공정의 새도 먹이시는데.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한테까지 와가지고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 시간에 에, 그때 막 헌금 뺄라면 시간이 없죠. 지금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헌금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프리라고 쓰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기 원하면 프리, 프리라고 쓰든지 아니면 난민 성격 이렇게 난민이라고 쓰시면 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그들이 먹는 음식이 보탤 수도 있고,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그들의 빵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옷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가구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에, 저희 교회는 2019년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표어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 교생 안에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널 와서 부흥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가장 이 부흥에 대해서 컨셉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부흥을 숫자의 증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지 한 사람이 더더 꼬러 모아서 앉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예, 성공을 닮아서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성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 자신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그 삶이 우리의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큰 일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잠깐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원인 돼서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자고요? 자세히 읽자는 것이에요.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영성을 회복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여기 온지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노력하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열심히 하자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자극해가지고 뭘 운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담겼어요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온 우주의 총 시선이 집중되어 오직 그분께만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모아져 있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존재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 애타는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 성품, 우리의 마음은 바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여러분 교육받고 수양하고 정말 의지를 개발시키고 노력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슨 결심을 해야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좀 멋있어 보이고, 보이고 신사, 신사같이 보이고, 굉장한 사람같이 보이게 할수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우리의 결심과 노력 가지고는 마음은 안 고쳐진다는 말이에요. 생의 동의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고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에요.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해 은혜만이 예, 하나님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의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받기 때문에 그것이 가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어디와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그 가상한 행위가 아니고 그것을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별로 해준것 없는데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잘해 주는 사람 혹시 만나보셨어요? 예, 인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누가 나는 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나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좀 그런 분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예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쁜 것을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착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비정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의 없고, 빗나가고, 순종은커녕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이 세상에 널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을 얼마나 합니까? 정말 이기심, 욕심, 증오, 하나라도 더 뺏기 위해서 전쟁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뒤덮여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지금 갚아주시는 그분을 미워하고, 확대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비정상적인 사람이 사랑이 그 은혜가 감사하시죠. 너무나 감사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 자주, 아니요, 자주가 아니고 잊지 말고 예, 종일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의 죄지은 인간에게 입... 배은 망덕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써놨어요. 제가 어떤 한 분이 한 목사님이 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 병석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어. 제가 그분에게 댓글을 보냈어요. 제가 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 글 시에가 해서 몇몇개 성구를 보내드렸는데 예, 그 말씀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왕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불쌍하다. 그러니까 뭐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죄인은 하, 천국에 갈수 없죠. 죄인은 천국은 죄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천국에 못 간다고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갈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뭐가 아니고 전적으로 무엇 뭐 때문에 갈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뭐 얻을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해줄 때는 좀 대가성이 있죠. 좀 바라죠. 내가 이 정도 하면 저기도 뭐가 오겠지 하는 것을 바라고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비정상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인은 하늘에 못 가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의롭게 하셔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들이 뭔가를 달성해라. 이것만 달성하면 구원을 주겠다. 이랬으면 힘들겠는데, 여기 뭘로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받는 교육, 연단, 무슨 의지를 개발시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만드는, 이루어 놓은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선물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선물이 이 선물의 용도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선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아서 주는 게 선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이 보통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사치레, 뇌물 이걸 주므로서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신세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뭐가 순수하게 그냥 내가 사랑하고 좋아서 그냥 주는 선물은 여러분 잘 찾아보셨습니까? 네, 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항상 무슨 대가가 염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것도 뭔가 하나님이 뭔가 있으니까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무슨 뭐 바라는 대가가 있으시겠지 그냥 뭐 설마 그냥 주시겠나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순수한 선물을 말합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지폐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뭐 20불짜리인지 100불짜리인지 꺼내가지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나오라 그랬대요. 그러니 까또 나가서 받으면 또 뭔가 뭐 어떻게 될려나해서 아무도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나오라 나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나가서 받아가니까 그냥 줬서 그냥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이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대가를 얻게한뇌물도 아니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러분 일하고 봉급 받을 때 은혜로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삭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 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모르겠거든, 제벽가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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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번이라도 읽으세요. 기도하시고, 이 말씀 좀 깨닫게 해달라고. 도대체, 인간의 논리로는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도 안 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을 어렵다 하세요? 아 그래도 뭔가를 하고, 예? 뭔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경건해야 어려운 거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일을 아니할 자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우리에게서 생겨나겠어요? 인간의 이치로는 맞지 않은데? 비정상적인 것인데? 이 깨달음이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아, 제가 그걸 탁 깨닫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소개만 해줄 수 있을 뿐이지, 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탁 넣어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라는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그 믿음, 그 마음. 그러니까, 자우저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구원하실라고한 사람이라도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또 있어요 에베소 3장 8절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은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 전염병 돌면 겁나죠? 이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는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이것은요, 이 전염성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탁 차면요. 그 은혜는 넘쳐나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은 은혜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너무나 감사한 선물.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했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뭘로 어떻게 할까 그냥 견디는데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아... 자기가 잘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두다의 길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지면 무슨 길로 나갈지 몰라요. 뭘 잘할지 몰라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리를 깨닫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이 넉넉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라우디기아 교회가 책망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도 없으면서 사실은 말라 비틀어진 내장이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지시 이 정도 아는데 다열엘 계시록 이 정도 아는데 나는 이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우디기아 교회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세요?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 벗었다. 참 여러 가지 표현하셨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메말라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게 없어요. 이론밖에 없어요. 뭐 말만 잘하는 거 이거 들어보면 그렇다 한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인심은 더 각박해지고 교회에서도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꼭 무슨 일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넉넉해집니다. 그분이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평범한 일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요즘은 무슨 말을 못해요. 오해를 해가지고 이 자식한테도 뭔가 얘기할 때요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희 와이프가 무슨 말을, 하, 제가 무슨 말을 하니까 말을 하지 말래요. 어이, 와이프한테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얘기할 때는 몇 번을 생각하고 하는 거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깊은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한 대화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laughs> 생각했던 뭐든말 자체가 듣기 싫다 이거죠. 네. 말을 못해요. 영어 학원 하신 세기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페이스,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 교에 한 여집사님이 찬양대원이 됐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잔향대원이 되자마자 잔향대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완전히 음치기 때문에 도대체 음을 못 잡는 거예요. 음을 못 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음을, 틀린 사람이 음을 자꾸 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보려고 온가대 애를 다 쓰는데, 음치가 여러분, 음치는 안 고쳐집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음치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고쳐도 음치는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아, 참 죄송하지만 이 잔향대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을 좀 잔향대에서 나가게 하자고 건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고양이, 고양이 목에 누가 구 고양이 목에 누 방울을 답니까? 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수 없어서 누구한테 거기 갔냐 하면 목사님에게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말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 하게 할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 제가 왜 합니까? 그걸? 안 합니다. 저는. 목사님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그전부터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합니다. 그거. <laughs> 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할 수는 지나갔는데, 한 너무 심하니까. 또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또 목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할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참 어렵게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집사님 우리 좀 다른 사역을 할수 없을까요? 이 찬양 사역 말고 왜요? 이 찬양대에서 집사님하고 음이 안 맞아가지고 찬양대가 힘들답니다 그랬더니 아이, 뭘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찬양하는데 뭐좀 틀릴 수도 있고 맞는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그말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상처받을 수 있죠? 나는 나대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나를 찬양들 하지 말라니 이거는 당장 삐뚤어서, 뭐요? 다음 주부터 나 교회 안 한다고 <laughs> 이러기 쉽겠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왜냐면요. 하 가진 것이 없어서요. 조그만한 일에도 비틀어지는 좀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거 신경 안쓸수 있는 이이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 그래서 목사님이 할수 없어서 뭐, 말안 하니까 집사님 제가 한 사람한테 말 들었으면 말안 했을 것입니다 다섯 명한테 들었습니다 그 말을 그러니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사님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안 생각해야 되겠어요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 다섯 명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저는 목사님 설교못 하는 말을 스무 명한테도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안 하고 있는데, 다섯 명 들은 걸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좀 당당한 사람이 됩시다. 뭐, 막 안에 뭐가 없어가지고, 막 조금만 얘기하면 비틀어져가지고 좀 그러지 맙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말하지 마세요. 네.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나한테 뭔가 올 때는 좀 넉넉한 사람. 이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냐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 네.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세 번째 이유는 가장 멋진 이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빌리포스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대단한 차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고생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고생 안 하려고 예수 믿어요. 복 받으려고 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받아보려고 그것을 치병기복신앙이라고 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극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기꺼이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군대에 갔어요. 하나님의 날에 제가 교회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무지하게 맞았어요. 근데 안 아프더랍니다. 그걸 때리는데. 여러분, 사람이 때리고 막 주라고 패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안 아프더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형장에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서도 죽고 맹수의 밥이 되고 할때 우리가 바늘 하나 찌르다 아픈데 그 아픔이 계속 다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뎠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좀 담대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성하고 영광 돌려 하는 것도 예배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뭔가를 남기고 싶잖아요. 업적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순교가, 순교자가 되면 더 좋겠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핍박 끝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만 핍박받는 거 아니다는 것이지 핍박을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안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다가 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을 때 모든 그동안에 가져있던 원한과 증오심을 모두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원한을 품고 뭔가 해코지를할 때도 힘든데요. 사단이 그 원한을 품고 예수님에게 그걸 풀었을 때그 그 증오가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할수 있는 모든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받는데도 시험이 올때 견디기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 앞에 막 부러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악랄한 마귀의 시험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최악의 시험과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은 자신이 그 고난에 동참했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구의 공기가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어디 가도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은 공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깨닫고 그것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이건 뭐 깨닫고 그냥 받으라고만 하지 왜또 나누고 또 고난까지 하라 하시나? 그거는 좀 뺐으면 좋겠네. 이러면 혹시 계세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은혜에 동참하고 진짜 은혜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받는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을, 있으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되죠? 썩지 않아요. 그 은혜가 처음에는 큰 은혜였는데, 그걸 나만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그것이 썩습니다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속성은 우리가 뭐 나눠야지 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 현상을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이 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전해지는 영향하고요, 은혜를, 은혜가 없는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릅니다. 한 번의 인사, 한 번의 악수가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하는 건 똑같은 것이지만 그 파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하나의 그 몸짓이요, 커져서 사랑의 원자 폭탄같이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파멸시키는 죽음의 토네도가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은혜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만들어 낸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주님 오시는 날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하늘마저 불에 타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곧올 것이에요. 여러분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날에 모든 악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상과 바에게 위 나한테 와가지고 좀이 이 광경에서 주님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날에 나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자리에 섰노라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